안녕하세요. 아산TV의 맛집기행 1호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산에 있는 용화동에 있는 오래 쌈밥집에 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으로 가수 연시은 씨를 지금 제가 아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 잠시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연시은 가수님 빨리 오세요. 와, 드디어 가수 연시은께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어머,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투. 감사합니다. 네. 우리끼리 이런 화기애애한 네. 분위기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애청자분 너무 좋아요. 아니, 저는 지금 네. 이 연시은 가수님의 이 CD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감독님에게. 조금 이따가 사인 부탁해요. 아, 네. 당연히 사인해드리죠. 빨리 듣고 싶어요. 유튜브에서도 네.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가사 내용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는 제일 좋은 게 고쳤으면 되는 거지라는 이고지고배고 제 타이틀곡이에요. 네. 그 부분이 고쳤으면 되는 거지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정말 그동안 살아온 인생 다시 네. 한번 새롭게 고쳐쓰자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하나하나 네. 네, 다 의미가 있고 네, 네. 네, 딱 받자마자 네. 너무 제가 아, 내 얘긴데 이거는 아. 네,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네. 내가 뭘 못한다고 네. 망설임 필요 없이 고쳤으면 돼요. 네. 저도 그 노래를 듣고서 이거는 내 노래다. 아,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을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정말 가사가 다 와닿아서 또 음이 굉장히 경쾌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주 절절로 네, 춤추기 좋죠. 네, 춤이 절로 예. 나올 것 같아요. 저 한때 싸시는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저 한 웨이브예요. 아, 보고 싶어요. 애청자분들 보고 싶을 거죠. 기회 되면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우리 연시은 가수님이 오신다고 네. 해가지고 좋은 식당을 이렇게 알아냈습니다. 여기가 예, 아산에 있는 모래 쌈, 네. 모래 쌈집인데요. 메뉴 쌈 보세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메뉴 좀 보세요. 지금 아니 원래 저희 왔다고 이런 거 아니죠? 아, 사실 조금 더 신경을 쓰셨죠. 네. 그래도 몇두 가지 한두 가지는 신경 썼을 테고. 네. 아주 아니, 그냥 아주 빛깔부터가 지금 향산하죠. 네. 네. 정말 아니네요. 네.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요거는 지금 네. 보쌈 정식이거든요. 네. 보쌈 이렇게. 반가워, 보쌈. 네네. 보쌈 정식에 요거 생삼, 삼겹살로 이렇게 해놓고, 네. 여기 집의 특징은 또 이렇게 네. 부추. 건강에 좋은 부추를 이렇게 올려놔서. 정력질. 아, 맞아요. 간에도 좋고. 혈액순. 네네. 먼저 맛있네요.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먹방을 좀 몇 군데 찍었는데요. 네. 이렇게 부러질 정도의 식탁이 부러지, 상다리가 아니라 부러질 정도의 이거, 와, 이건 처음 받아보는데요. 네, 특별히 오신다고 하니까 네, 오셨어요. 오시려고 시작하실 텐데, 네네. 네, 한번 손 닦고 한번 마실게요. 네, 벌써 닦고 왔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네. 또 닦아야죠, 시청자님께서. 못 믿으실까봐. 네, 닦았어요. 네. 오렌지 닦고. 팔도 그냥. 걷어붙이고 우리 가수 연시은 네. 우리 아주 그냥 가수도 노래도 잘하지만 네. 이 연기력 이거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다른 지금 방송국 PD 계신 분들은 네. 빨리 연기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뮤지컬을 좀 했더니 좀 이게 아직 몸에 아직 그렇군요. 덜 나가가지고 다양하게 하셨군요. 네. 확실히 남달라요. 아, 그래요. 뮤지컬 네 확실히.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는 네. 보통 보쌈은요 네. 이렇게 김치 생김치 금방 네. 감은 김치 네. 네. 겉절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네. 무생채 네. 또 뭐 상추에 싸먹고 이렇게 모듬쌈에 싸먹잖아요. 네. 여기는 무슨 다른 비법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이제 보쌈 정식 요 야채 네. 싱싱한 네. 야채에다가 네 요거는 이제 밭에 가겠어 밭에 살아서 다시 밭으로 밭에 갈 것 같아 살아서 다시 밭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아주 싱싱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늘 소스예요. 마늘 아, 역시 여기 네. 여기에 비법이 네. 숨겨져 있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렇게 새우젓 당연히 얘는 또 새우젓 네. 기본적인 거고 네. 우렁 네 우렁 몸에 좋은 우렁 네 우렁 네 우렁 쌈 이렇게 아주 맛있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밥이 소스를 이렇게 아주 나와서 콩이랑 예. 아주 찰지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설명하자면
우렁 우렁 네 부침개 이렇게 네 맛있겠죠. 아 우렁으로 네 우렁으로 이렇게 부침개를 해가지고 이 오래쌈 아산에 있는 오래쌈 또 우리 대표님이 경력이 아주 오래되셨어요. 아~ 그리고 가족분들이 다 얼마나 되셨어요? 20년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딱 비주얼이 최소 20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맛보면은 네. 감탄이 정말 아 용화동의 맛집 정말 괜찮구나. 오늘은 기절은 안 됐는데 과식하시지 마세요. 아니 제가 원래 과식은 안 하는데 맛있으면 계속 손이 가고 아,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혼자 다 하셔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지금 배가 고파갖고 아, 그냥 먹는 거에 충실할 것 같은데요. 우리 아, 한번 그래요? 본능적으로 한번 놀아보죠. 예, 네. 들어봅시다. 본능에 충실해. 쌈 넣어! 나와! 네. 자, 뭐부터 먹지? 아, 그러면 네. 저를 초대했으니까 네. 저는 따라쟁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처음에 왔으니까 여기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몇 그러면 번 제가 잘 따라할게요. 네, 이렇게 예. 싸서 네, 이렇게 싸면 깻잎에다가 깻잎에 썰어. 시청자 여러분 이 윤기 이 윤기 보세요. 윤기. 아우 세상에. 고기가 탄력이 끝내주죠? 네. 탄력이 꼭 네. 새우젓은 조금 이렇게 뭐, 저 개인적으로 마늘을 좀 좋아해요. 저는 된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아 그래요? 된장은 또 필수로 아, 우렁과 함께 섞어서 아, 욕심이 많아서 우렁 기계 아유, 아유 오늘은 제가요 먹어보고 기가 막히면 부쌈 이거지고 메고 예 갑니다. 제가 원래는요 이거 지고 메고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지고 메고 이렇게 해요. 어쩜 이렇게 깜찍하세요? 한입 먹겠습니다. 이 냄새 봐요. 깻잎 향이 아주 향기롭게 나죠? 깻잎이 먼저 딱 익으면서 촉촉한 육질이 육즙이 촉촉한 그 부쌈이 내 입에 방금 도착해서 제가 목이 말랐거든요. 물이 필요 없네요. 수분이 너무 있어서 아. 육즙이 있어서 씹는 맛도 이가 없는 사람도 먹겠어요. 부드럽고, 네, 이게 부드럽고요. 또, 돼지고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네, 우리가 여성분들이, 아우, 돼지고기 먹을 때 냄새 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는 돼지고기 냄새도 안 나고, 아주 담백하고, 네, 남녀노소, 네,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돼지고기. 이번에는 제가, 제가 또 이걸, 이거 좀, 당귀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네. 또 배추 쌈과 아니 모든 쌈에 네. 난 당근이 이렇게 주인분의 센스. 네. 네. 지금 한 포기 수채화를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저는 저것을 보고서 맞아요. 먹기가 좀 너무 아름답게 미안해요. 세팅을 하셨구나. 네. 당근이 그렇게 싹 올라오면 그러게요. 네, 너무 이쁘잖아요. 네. 역시 쌈. 제 음식은 입으로도 먹지만 네. 아, 시각으로도 먹는 네. 네. 말을 해도 저는 먹을 거 다 먹어요. 그런 즐거움을 네. 주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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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오래쌈 대표님이십니다. 네. 우렁은 꼭 들어가야 돼, 그죠? 이번에는 우렁을 큰 거 잡았다. 아, 여기는 우렁이 많이 주네요. 다른 데는 뭐 한 7개. 성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깻잎에서 먹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당귀와 배추님 요즘에 좀 배추님 좀 맛있더라고요. 단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지금 먹으려고 말을 잊었어요. 지금 오물오물 씹느냐고 지금 어떻게 그냥 말을 잊었어요. 일단 먹고 먹은 다음에 네, 먹은 다음에 설명을 할까요? 네네. 지금 여기 지금 우리 홍어 무침도 이렇게 아우 홍어 칼칼한 홍어 무침 한번 드셔보세요. 홍어 제가 또 엄청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러시군요. 제가 홍어 무침도 좋아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연신 가수님도 좋아하신다니까 아, 네. 미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꼬랑꼬랑 걸 좋아해. 아 그래요? 미인들은 잘 잘 안 들렸죠? 신 여러분 잘 안 들렸죠?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찾아오기 너무 쉬웠어요. 그냥 뭐
헷갈리지도 않고 제가 내비 조금 잘 못 보는데 그냥 곧장 제가 일산에서 출발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쭉 와서 27km 쭉 오고 1km 쭉 들어와서 딱 들어오니까 여기에. 네, 찾기도 아. 쉬워요. 네. 어떻게 오셔야죠? 자동차로 네. 오시면은 금방이에요. 대중교통은 또 어떻게 오는 대중교통이죠? 온양원 천정에서 내려서 오시면 네. 좋습니다. 아, 먹고 온천하러 가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쵸? 여기 아산이 또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네. 식사하시고 온천에 가서 뜨겁게 몸도 푸시고. 네. 홍어는요. 어머, 여기 홍어 전문집 아니에요 혹시? 어머, 보쌈 미안해. 홍어야, 너 왜 이렇게 어머. 제가 더 맛있잖아요. 점점 팔이 올라가요. 너무 맛있어요. 혼자밖에 너무 제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넣으면서 홍어를 좋아하는데 저는 이렇게 새콤달콤 네. 기본 있잖아요. 네. 홍어가 맞아요. 그런데 네. 홍어가 질기지도 않아. 이제 이는 있어야 돼. 네. 이것도 한번 보쌈은 이 없어도 돼. 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우렁, 부추. 메인을 제가 먹었잖아요, 보쌈을. 야채와 함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항상 저는, 남들은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나중에 먹는데요. 전 안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거를 먼저 가요. 저도. 두 번째 갔죠, 홍어. 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네. 우리 전생에. 뭐, 비슷한 것 같아. 얼굴은 안 닮았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팔을 세 번째 걷었죠? 네. 이제 걷을 데 없으니까 자를까요? 자, 그리고 제가 아, 이 두툼한 아우, 시청자 여러분 저 오늘 무슨 생일날인가 봐요.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연약한 척을 네. 해서 제가 튼튼한 제가 잘라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튼튼한 거 먹을 것 같은데 부쌈 네. 먹고 튼튼해질게요. 네, 아, 올려주시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어머, 예쁘게 시청자분들께 보여주고 싶어서 네. 아, 이 두툼한 아무튼요, 이 우렁, 부추의 이 80만은 이런 야채에 이 우렁 보이세요? 와, 그리고 당근도 들어가고요. 계란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샥 이렇게 마지막에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요리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빠밤 부추, 우렁 부추 부침개. 저는 제가 입이 작은데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간장도 한번 간장에 찍어서 살짝 찍어서 어 간장 넣어 좀 이렇게 예쁘게 맛있죠? 부침개! 어디서 온 거야? 아, 나 어떻게 미안해서 오늘 애청자 여러분 저 오늘 생일날이라고 봐주세요. 네. 너무 맛있어. 여기 요 오이도 이렇게 이쁘게 안에서 정성스럽게 썰어놓으시고 네, 여기 셰프님은 무슨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어머 얘 좀 보세요. 얘 이게 어떻게 정성스럽게 썰어놓으셨어요. 여기는 디저트까지? 네네. 가게 대표님께서 직접 주방 일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성이 담겨져 네. 있군요. 네, 엄마가 딱 차려준 밥상처럼 딱 보면 어때요? 푸근해 보이죠? 푸근하면서도 네, 네 엄마 집에 와 있는 느낌이 딱 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집밥 네. 먹는 것 같은 느낌. 네, 집밥 먹는 느낌. 우리나라의 최고의 셰프가 딱 조선호텔 미안해요 조선호텔 다른 호텔 그러니까 인터컨티넨탈 아니 아산에서 제일 훌륭한 호텔이 어디죠? 제가 지금 잠시 착각했어요. 서울에서 오가지고 어디죠? 이왕이면 아. 거기 좀 홍보 좀 해주게. 본양제일 관광호텔도 좋고요. 아, 관광호텔. 네. 무궁화 다섯 개인가요? 그 호텔 셰프가 여기 오늘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먹고요. 셰프님 얼굴 좀 꼭 봐야 되겠어요. 도대체 이 요리를 다, 부러지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정성이 담겨진 거야? 네. 아. 너무 맛있죠?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우, 정말 이거 다 먹으려니 시간도 없고 어쨌든 방송이잖아요 MC님.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먹었지만 여기 또 유명한 게 또 있다고 그래서 제가 뿅 하고 날려왔는데 뭘까요? 소개시켜 드릴 게 네. 다음에는 네. 제육쌈밥 음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제육쌈밥이요? 네. 와, 오늘 돼지로 아주 돼지 벌레 뭐 나간다. 이거 지금 매고 또 가셔. 자, 쭈우.